팀즈 대화방 또는 채널에서 참여자들의 의견 취합이 필요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설문하기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메시지 입력창 하단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먼저 폼즈 서비스를 검색한 후 추가해 주세요. 추가가 완료되면 간단한 설문을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설문의 제목과 옵션 값을 입력하고, 다중 선택 여부와 응답자를 기록할지, 그리고 결과를 응답자에게 함께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미리 보기를 통해 설문 양식을 확인하고, 보내기를 선택하면 대화방에 설문이 보여집니다. 항목을 선택한 후 제출하면 하단에 결과가 바로 반영이 되고,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설문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폼즈 서비스에 접속하여 팀즈 대화방에서 작성한 설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이 폼즈 탭에서 확인하고 싶은 설문을 선택하여 설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설문을 생성할 때 응답자 기록을 체크한 경우 응답자별로 선택 항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설문 결과를 엑셀로 활용할 수도 있고, 링크를 공유하여 설문 응답 결과를 다른 사용자에게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. 공유받은 사용자는 링크로 접속하여 화면과 같이 응답 결과를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편리한 설문 기능을 팀즈에서 활용해 보세요.